곳곳에는 관, 종이꽃, 완성되지 않은 꽃상여, 곱게 접혀있는 수위, 각종 크기의 삼배천, 칠성판, 집세기, 향로, 병풍 등 장례식에 쓰임직한 갖가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거나 혹은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흰천에 덮인 시신 안구가 놓여 있습니다. 제기랄, 이게 왜 안 터지냐고. 꼭 밖으로 나가야 통화가 되니 전화 올 때마다 성가셔서 살 수가 있나? 거 핸드폰 있는 사람 나한테 전화 좀 날려보시오. 010-43 어허,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핸드폰 죽이는 거라는 거. 이거 일반 상식 아니여? 얼른 들 거. 진동도 안 돼. 게다가 지금 이 자리가 예사 자리여. 죽은 사람 염하는 자리여. 염이 뭐여? 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장의 절차여. 금께 저기 놓여 있는 게 바로 시신이지, 시체. 왜, 겁나? 죽은 사람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산 사람이 더 무섭소. 송장이 사기치는 거 봤는가? 송장이 사람 죽이는 거 봤냐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해코지하는 법은 없은께 걱정들 꽉 붙들어 매셔. 나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아는가? 말하기 좋아하는 놈들이 그러대. 사람이 죽어야 유씨가 살지. 유씨가 누구냐고? 나요. 나가 바로 염쟁이 유씨여. 그나저나 이 양반은 왜 여태 안 오는겨?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을 알아야지. 엥. 잉? 저기 앉아있구먼. 왔으면 왔다고 인사를 해야지. 거기 그렇게 널브러져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아, 글씨 이 양반이 일전에 나를 찾아와서 넙죽 큰절을 하더니 제가 의리신 존함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참에 염하는 것을 취재해볼까 하는데 제발 내치지 마시옵고 저를 받아주시길 앙망하옵니다. 그래, 내가 허구많은 일 중에 하필이면 죽은 사람 염하는 일을 취재할라 그런데요? 하고 물으니께 전통적인 장례 절차가 심리적으로 한국인에게 죽음에 관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고찰하여 그 연구 결과를 다시금 긍정적인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피드백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말은 유창하고 왠지 고상한 것 같은데 나 같은 늙은이는 당최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그랬지. 그냥 가셔. 그랬는데도 언제든 마음이 변하면 찾아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갔는데 아직도 그 마음 변함없나? 말 놔도 되겠지? 내가 왜 자네한테 연락을 했느냐면 오늘 하는 염이 내 마지막 염이거든. 왜냐고? 뭐 그냥 이제 근력도 딸리고. 이번 염을 앞두니께 당최 심사가 어지러워서 너무 많이 캐묻지 말어. 아무튼 그러자고 마음을 먹으니께 가슴 한켠이 썰렁하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마지막 염을 보여주면 좀 낫겠다 싶은데 그때 딱 자네 생각이 나두구만. 가만있자, 헌디 자네 이름이 뭐라고 였더라? 그렇지, 송 기자.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깜빡깜빡하거든. 젊었을 때는 영특하다는 소리 꽤나 듣고 살았는데 자네도 나이 먹어봐. 늙는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여. 송 선생, 내 과거사를 구구절절 늘어놔서 뭐하겠냐만
내가 한평생 동안 남의 죽은 사람 몸을 추스르며 밥을 먹고 살다 보니 별의별 시체를 다 봤어. 사는 모습이 모두 다른 것처럼 죽는 사연도 다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허다못해 교통사고만 해도 거부 돌다 떨어져 죽고 급정차하다 튕겨나가 죽고 무리하게 추월하다 무리하게 죽고 택시에 치여 죽고 버스에 받쳐 죽고 기차에 깔려 죽고 관광버스에서 비비다가 죽고 모두 다르거든. 이런저런 죽음을 많이 접하다 보니께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만큼 복받은 인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 그런 복이라도 호락호락 보장해 주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산 사람들 살얼음판에 내몬 형색 아녀? 사정이 그러다 보니 별의별 죽음이 다 있어. 다리 끊어져 죽어, 백화점 무너져 죽어, 배드집혀 때로 죽어, 장가 못 가 죽고, 대학 못 가 죽지, 성적 떨어져 죽고, 주식 떨어져 죽지, 군인한테 몽둥이 맞아 죽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지, 그뿐이여 이런 죽음도 있어. 10억씩 100억씩 낼름낼름 받아 처먹다가 배 터져 죽은 놈이 있는가 하면 그거 쳐다보다가 복장 터져 죽은 놈이 있어. 이꼴 저꼴 신경질 난다고 운동장 찾아가서 소리 질러가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다 목 터져 죽은 놈, 그 옆에 앉아있다가 고막 터져 죽은 놈, 그거 보고 기가 막혀 죽은 놈, 원조 교제하다 들켜 쪽팔려 죽는 놈, 바람 피다 들켜 숨긴 숨었는 뒤 남편이 장롱채 집어던지는 바람에 농을 관으로 삼은 년, 그 밑을 지나다가 장롱에 깔려 죽은 놈, 공연 보러 와서 졸다가 뒤로 자빠져 뇌진탕으로 죽은 놈. 놈들은 다 재밌다고 보는데 지 혼자 딴 생각하면서 하품이하다가 턱 빠져 죽은 놈. 높은 자리만 좋아하다 떨어져 죽은 놈. 제가 말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나선 거라면 벼락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고 소리소리 지르다 배락 맞아 죽은 놈.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허둥대다 죽고 바둥대다 죽고 슬퍼 죽고 웃겨 죽고 원통해 죽고 절통해 죽고 여럿이 죽고 지 혼자 죽고 배고파 죽고 배 아파 죽고 배 터져 죽고 배 맞아 죽고 환장해 죽고 속상해 죽고 속 터져 죽고 속 시원해 죽고 심심해 죽고 바빠 죽고 지겨워 죽고 외로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더러워 죽고 겁나 죽고 맛있어 죽고 좋아 죽고 싫어 죽고 이뻐 죽고 미워 죽고 귀여워 죽고 쪽팔려 죽고 시끄러 죽고 아이고 숨 막혀 죽겄다. 왜 웃겨 죽겄어? 게다가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뭔지를 알아? 제일 원통한 일이지. 한 번씩들 경험해 봤을게요. 금 밟고 죽는 거. 그럼 어른들은 그렇지, 광 팔고 죽는 거. 왜 넘 죽은 뒤 가서 겨우 광 팔고 죽어? 그냥 고기나 혀주다 오면 되지.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죽는 것도 사는 것처럼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게요. 한 사람의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설거지에서 나타나는 뱁이거든. 뒷모습이 깔끔혀야 지켜보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남겨지는 게 있는 게요. 아이고, 슬슬 일이나 시작해보자. 송선생 일이 좀 와봐. 이제 이 시신을 시상판위로 옮겨야 하거든. 뭐요? 빨리 오지 않고. 취재는 공으로 하는 게 아니여. 조심조심해서 옮기자고. 됐네. 가서 하던 일 하시게. 대개들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눕히는 걸로도 알고 있는 모양인디 그게 아니여. 이렇게 시상판에 눕혔다가 습염이 끝난 다음에 칠성판으로 옮기는 게요. 사람이 죄다 꼭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목숨대로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살 만큼 살다가 가신 어르신들 염할 땐 그래도 마음이 편해. 그런데 간간이 너무 아까운 죽음들을 보거든. 참 고운 처자를 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놈 시신을 수습할 땐 참 마음이 어선여. 이것 봐, 젊은 놈이 이렇게 가벼워. 살아서 삼시세끼 밥도 안 챙겨 먹은 모양이여.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시신이 굳어버리기 전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잘 펴게 하는 수시라는 걸 해야 해요. 이 수시의 절차를 소홀히 하면 시신의 손, 발,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일이 생기는 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겨, 송선생. 우리 염쟁이들은 죽은 사람의 몸만 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마지막 남은 영혼을 고이 모셔 저승으로 보내드리는 게요. 제대로 된 염쟁이는 귀신도 보고 귀신이랑 놀기도 하고 그러거든. 정말이요? 지금도 우리 염쟁이들 세계에서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요. 전라도 끄트머리께 조상 대대로 염을 해먹고 살던 집안이 있었는디 말이요. 그 집안이 유난히 장수 집안이었디야. 그러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사이좋게 염을 허면서 산게지. 근데 이상역에 몇 해 동안에 거쳐 인근 지역에서 한 번도 초상을 치르는 집이 생기질 않더랴. 그러니 그 염쟁이 집이 외려 줄초상이 나게 생겼더란 말이지. 그래 어느 날 심각하게 가족회의가 벌어졌어. 다 굶어죽고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겠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디 말이여. 갑자기 전기불이 팍 나가더만 집안 전체가 깜깜해졌는디 마당 한쪽이 환해지더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더니 이태전인가 객사한 시체를 염해준 적이 있는디 바로 그 귀신이 거기 떡 버티고 서있더란 게지. 그래서 할아버지 염쟁이가 우덜은 당신한테 잘해줬는디 이게 웬 은혜도 모르는 해꼬지냐고 호통을 쳤더니 암소리도 안 오고 5월 5일날 어느 집에서 상이 날 테니 꼭 그 집에 가서 염을 하라는 말만 몇 번을 되풀이하더니 홀연히 사라지더랴. 참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본 거면 헛소리나 개꿈이라고 몰아붙일 텐디 온 가족이 다 봤으니 예사로이 넘길 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바로 그 귀신이 말한 날 그 집에서 초상이 난 게요. 그러니 그 식구들 맴이 옷 젖었어. 고개를 갸우뚱 해가면서 염을 했지. 그러고 수시를 거쳐 반함을 하려고 망자의 일가 친척이 시신을 둘러싸고 죄 모였는디 분명히 숨이 끊어졌던 그 시신이 하품을 쩍 하면서 깨어난 게요. 사람 환장할 일이지. 어쩌게 됐겠어. 모였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난리가 날 밖에. 근데 그 집안이 대대로 심장이 약했던 모양이요. 원래 시신은 살아났는디 그 식구들 중에서 자그마치 5명이나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게요. 염쟁이 집안은 대박 난 게지. 그렇게 여서 그 불경기를 잘 넘겼다는 뭐 그런 얘기요. 진짜냐고? 믿거나 말거나요. 작년 가을 일인가? 그때 그 조폭이라고 하는 놈을 염한 적이 있는디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그쪽 바닥에서는 한가닥 했었던 모양이요. 그란디 옷을 벗겨보니까 아이고 앵간해야지 대여섯 군데 찔려왔는디 등짝에는 청룡 황룡이 얼크러져 있고 양쪽 팔뚝에는 착하게 살자 하면 되디 명언에 표호에 완전히 싸구려 현수막이더라고. 그래도 내 손을 거쳐 이승을 하직할 인생인데 정성껏 염을 해줬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만
빼빼 마른 놈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넙죽 큰절을 하면서 영감님 덕분에 곱게 치장하고 가는구만이라. 멋이라고 인사를 혀야 쓸런지 워낙 소견이 짧아놓게 참말로 거시기 해불구만이라 이러더라고. 고맙게야 나도 마찬가지지. 사실 그놈 덕분에 그때 돈 좀 만졌거든. 왜 입간할 때 저승 가는 길 가는데 쓰라고 노잣돈 함께 넣어주자녀? 그냥 성의만 표시하면 되는 일을 그놈 동생이라는 덩치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시계 죄 풀어서 집어넣고 그냥이나 집어넣나? 뭐가 그리 서러운지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데 가관이었다니까. 형님, 형님, 어찌까이?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찌까이? 나도 형님 따라갈라네. 형님 이리 갈라면 나도 데려가달란께요. 아니지라, 이리는 못 죽지라. 나가 반드시 복수 여불란께 형님. 꼭 지켜보쇼이. 그중 덩치가 제일 큰 놈은 울다가 실신까지 했는디 그놈 끌어내니라고 고생 꽤나 했지. 어쨌거나 날 찾아왔다는 조폭 귀신이 자기 인생이 어떻네 저쩌네 후회되네 어쩌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안 됐더라고. 그놈도 그렇게 갑자기 지가 죽을 줄 알았겠는가? 거긴 누구나 마찬가지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큼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건데 말이야. 아둥바둥하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고 회장되면 뭐할까? 결국 모두 송장으로 마감하는 인생인걸. 언제든 후회 없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면 그만큼 자기 인생에 더 진지해지게 될 텐데. 사람들 참 어리석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젊은 놈이라도 죽으면 썩게 돼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란 구멍으로 숭물이 흘러나와요. 숭물. 썩은 물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솜으로 구멍이란 구멍은 죄 막아주는 거지. 아까 내가 시상판에 눕혔다가 염이 끝난 다음에 칠성판에 옮긴다고 했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께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잘난 척할 거는 없어. 아무튼 그 칠성판이 왜 칠성판이냐? 거기에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렸는디 그게 북두칠성 별자리 모양으로 다 생겼거든. 그 일곱 개의 구멍으로 다 죽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숭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지. 그래야 뼈가 잘 보존되거든. 자, 이제 사자밥을 내놓고 습을 혀야 하는디. 내가 사자밥 챙길 동안 송 기자는 이것 좀 데워 놓으셔. 그게 바로 향탕수라는 건디. 향나무나 쑥을 삶아낸 물이요. 이걸로 다 시신을 닦아내야 하거든. 그걸 습이라고 하네. 가스버너는 자네가 좀 알아서 찾아오고 너무 팔팔 끓이지는 말어. 시체 데칠 일 없으니께. 알았지? 송 기자, 이게 바로 사자밥이라는 게요. 이게 왜 세 그릇이냐? 저승 사자가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망자의 혼을 데리러 오는 뒤 그게 세 명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저승 사자를 대접해가지고 편하게 저승길로 가라고 바치는 뇌물이다 이거지. 그렇다고 뭔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뇌물은 아니야. 자고로 뇌물이라 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자는 계산 아닌가? 그러니까 선물하고는 천지 차이지.
송 기자도 선물 많이 받아봤지? 그게 다 뇌물이요. 그 빌어먹을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뇌물지수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랴. 돈 있는 놈들이 권력 있는 놈들한테 보험에 들듯이 돈을 찻대기로 갖다 바친다는디 억은 우습고 수백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현은 모양이대. 우덜 같은 염쟁이는 한평생 못나게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 그래도 꼭 한번 만져보고 죽어야겠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네. 으이구, 저놈 저거 졸다가 눈 동그래지는 것좀 보게. 별거 아니여. 한국은행을 털든지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원이 되든지 하면 돼.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 돈이여? 국민들 돈을 갖고 장사하는 놈들, 공무원이라는 놈들, 그리고 정치하는 놈들이 나눠 처먹는 거 아니여? 나쁜 놈들. 지들 딴에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디? 어림없는 소리여.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열을 넘어 붉은 꽃 받는가? 결국 다 쇠고랑 차는 꼴을 보면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종자들이여. 지렁이가 구렁이 되려고 뇌물 썼다가 결국 구더기가 똥파리 된 꼴이지. 자고로 고름이 살안 되고 때가 살 되는 법은 없는겨. 아이고, 내가 사설이 길었네. 어여, 다음으로 넘어가세. 향탕수 어딨나? 향탕수로 시신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 드리는 걸 습이라구야. 송 기자에게 향탕수를 넘겨받은 유 씨는 병풍 뒤로 갑니다. 유 씨는 향탕수로 시신의 머리를 감기고 물기를 닦은 다음 빗질을 하고 빠진 머리카락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몇 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톱과 발톱을 잘라 각각 네 개의 주머니에 따로 넣습니다. 습염은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입관 때까지의 절차로 염습 또는 그냥 염이라고도 야. 염은 다시 소염하고 대염으로 구분하는 뒤 그건 나중에 따로 말해줌세. 장례 절차라는 게참 복잡하네. 상주의 예가 따로 있고 문상객의 예가 따로 있는 뒤 그게 또 수백 가지로 나눠져요. 난 염쟁이로 평생을 살았어도 그런 거 따지지 않네. 그저 마음인 게지. 죽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이면 곡을 하던 멋을 하던 자기 방식대로 슬퍼하면 되거든. 자, 이제 반함을 해야 해.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안에다가 구슬이나 엽전, 물에 불린 쌀을 떠넣어 주는 건디 잠깐만 기다려봐. 내 금세 가지고 나올 테니. 유 씨, 한쪽 편에 장치된 설치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설치물의 반대편으로 장의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의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유 씨를 찾습니다. 계십니까? 유 사장님! 이노친네 또 어디 갔노? 오늘 뭔일 있나?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모였구만. 연락 주의소. 차세대 장의 대행 전문 업체, 천국으로 가는 계단. 장사치 이사입니다. 그냥 장의사라고 불러 주의소. 언제든지 연락만 주의소. 발상, 부고에서부터 사무제까지 장의일체를 완벽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곡도 대신해 주고, 손님 접대는 물론 상주가 없으므로 상주도 빌리 드립니다. 최고의 관, 최상의 수의, 주야 24시 항시 대기, 수의 염가 제공, 아름다운 꽃상여로 천국으로만 모십니다. 연락 주의소. 아니, 이거 박 형사님 아니십니까?
아이구마, 지난번에는 참말로 고마우심더. 관광버스 전복 사고 때박 형사님이 즉각 연락 주셔서 25명 차떼기로 장례 치렀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종종 연락 주이소. 이게 누구? 병복이 아이가? 아따야 반갑다. 내다 내 사치. 유치원 동창 사치다. 니 요즘 뭐하고 지내노? 응? 한국병원 사무장이가? 정말 반갑대. 네 병원 말기암 환자들 많체? 연락 좀꼭 주구래. 그나저나 유 사장님은 어디 가셨는겨? 뭔 소리요? 누가 왔어? 아니, 이놈이 온게요? 이런 미친놈. 와서 뭐라든가? 뻔하지. 장래 사업이 어떻네 저떻네 되도 않는 소리나 짓거렸겠지. 망할 놈. 세상이 아무리 돈이면 만사가 장땡이라지만 어떻게 시체까지 돈으로 보냔 말이여. 이놈 어디 갔어? 내 이놈을 그냥. 유 사장님 저 안에 없던데 얘. 어디 가셨노? 오늘은 꼭 만나야 하는데. 지는 유 사장님이야말로 참말로 훌륭하고 또 고귀한 위인이라고 지는 생각합니다. 하모요. 이 일만큼 보람되고 신성한 직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닌기라요. 귀천, 바로 염하는 일. 이게 바로 귀천이라 이깁니다. 잘 들어보이소? 내는 하늘로 돌아갈 기다. 새벽에 와 닿으면 보사지는 이슬 대불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내는 고마 하늘로 돌아가 버릴 기다. 노을빛 대불고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이래 손짓하모 내삼아 하늘로 돌아갈 기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억수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기다. 이게 바로 귀천 아닌교? 하늘로 돌아가 삐리는 거.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 이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 얘기하는데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린기라. 전쟁을 반대한다고 반전.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말고 지그들 생각이나 반전하라 캐라. 이라크든 어디든 파병해서 정의롭게 싸우는 깁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목숨 아인교. 대신에 시신은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와가 동포의 손에 장례를 치르면 되는 깁니다. 그나저나 이 양반이 어디에 있노? 유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유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암만 사방팔방에 고객이 지천으로 널렸다 캐도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거이 아닌기라요. 가만히 앉아가 들어오는 시체만 염하모 어느 천년에 돈을 모으겠는겨. 요즘 같은 경쟁 시대야말로 공격적인 마케팅 이게 중요한 기라요. 그라이 지하고 전국적인 장의 체인망을 만들어 갖고 한몫 단단히 잡아 보입시다. 유 사장님 와 이러십니까? 내가 생선도 아이고, 아이고 짜가워라. 그만 좀 하이소. 가면 될거 아이가. 아무리 시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모여 산다지만 죽음을 돈으로 흥정하는 것들은 사람도 아녀. 괜히 힘썼더만 숨차네. 아이고. 지금부터 여는 걸 반암이라고 하네. 염을 허기 전에 시신의 입에 구슬, 엽전, 물에 불린 쌀 같은 걸 떠넣어주는 게지. 이렇게 쌀을 넣어주는 이유는 먼 저승까지 갈 동안에 양식을 마련해 주는 게요. 처음에는 입의 오른쪽에 이어서 입의 왼쪽, 맨 나중에는 입의 한가운데 이렇게 세번 떠넣어주네.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이제 소렴을 여야지. 시신에다 수의를 입히는 걸 말이야. 소렴을 허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여. 복건, 망건, 두건, 명목, 충의, 악수, 속적삼, 속바지. 성선생, 내가 왜 염쟁이가 되었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나가 외아들이님께 가업을 물려받은 거 아니겠냐고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절대 아니었네.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겄나? 말도 마. 아버진 죽어라 시키려고 혀구. 난 죽어라 안 하려고 도망다니구.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도 허신 일인디 왜 너는 못하겠다는겨?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하셨으면 할 만큼 한겨. 전 안 해도 되잖아요. 헐만 허니께 허라고 허는겨. 안 헐만 허니께 안 한다겨. 네가 이 일이 우스워 보이는 모양인디 내 선조들께서는 역사와 함께 염을 해가며 초계와 같이 쓰러져 가셨다. 워낙 천이 여기던 일이라 문헌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 17대조 할아버님이신 유계동 어르신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셨는디 장군께서 당신이 염하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아주 비밀리에 염을 치르셨다고 들었다. 방패 뒤에서 오죽하면 율곡 선생께서 10만 염병서를 주장하셨거냐. 또 육대조 할아버님 유팔복 어르신은 동학군을 따라다니며 농민군 시신을 수습하시던 종군 염쟁이셨는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동학교주가 염쟁이가 곧 하늘이다 라는 염내천 사상을 설파하셨다고 전해진다. 이래도 이 일을 우습게 볼겨? 사실이라 쳐도 옛날 얘기자뇨. 한 시절 그리 잘 살았으면 된규. 증조부는 내 할아버지가 염해서 저승길 보내드렸고 내 할아버지는 내가 곱게 염해서 저승길 보내드렸다. 헌디 나는 딴 사람 손에 내 마지막 육신을 맡겨야 하겄냐? 그거라면 걱정 마셔요. 아버지 염은 지가 해드릴 테니께 서당께도 3년이면 공자왈, 맹자왈, 풍어를 읊은다는디 그까짓 거 못하고 슈? 그려? 그럼 딱 3년만 이예비 따라 댕겨라. 그 다음에는 억지로 붙잡지 않을 테니께 말 한번 잘못했다가 덜미를 잡힌 게요. 하지만 나도 오기가 있지. 그야말로 딱 3년 동안만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내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디 3년째 되던 해에 그만 아버지가 덜컥 병이 나셨어.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길래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했더니만 위암인디 얼마 못 사신다고 하시대. 한참을 말없으시던 아버지, 너한테 이 애비가 형편없이 보일란지는 몰라도 나는 내 깜냥껏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다 이거요. 결국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겄냐? 다 잘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좋은 삶은 좋은 죽음으로 다 마무리되는 게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부탁하마. 잘 죽게 해다오.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디 표정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던지 암으로 돌아가신 양반 같지가 않았어. 그걸 보니께 후회 없이 사셨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만 싶더만. 그때부터 나도 염쟁이가 됐네. 이 사람만 염하고 관둬야지 관둬야지 하면서도 이 짓을 그만두지 못하고 여까지 오게 된겨. 그 사이 늦장가도 들고 아들도 하나 낳고. 그런데 말이여 재밌는 일은 내가 그렇게 염쟁이가 되는 게 싫었으니께 내 아들로만큼은 죽어도 염쟁이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지. 그런데 이놈은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놀이만 했다 하면 시체 놀이요. 노래만 불렀다 하면 장송곡만 불러요. 그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염을 하겠다고 따라 나서겠다는 거요. 이놈아, 네 아버지가 했고 내 할아버지도 하셨고 증조부, 고조부까지 대대로 이어져온 천한 일이여.
이제 이런 천한 일은 내 대에서 그만 끝내자, 응? 중조부, 고조부도 하셨고, 그 아들인 할아버지도 하셨고, 또그 아들인 아버지까지 하셨는디, 왜 저만 못하게 하시는 거유? 이놈아, 할 만한 일이 못되니께 하지 말라는 거요? 하고 싶으니께 하겠다는 거유? 그럼 좋다. 딱 3년만 객지 생활하고 와라. 그때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말리지 않으마. 그렇게 억지로 쫓아내듯이 내보냈어. 그렇게 나간 놈이 3년이 지나고 4년, 5년, 7년이 넘어서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해도 염쟁이만 못하겠는가.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다. 헌디, 그러던 놈이 9년 만에 돌아왔는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 얘긴 그만하세. 나아가 집안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았네. 유씨 병풍 앞에서 시신 밑에 깔았던 지금으로 시신을 쌉니다. 길게 놓은 장포의 양쪽 끝을 조금씩 찢어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매고 가로로 놓은 속포를 일곱 가닥으로 끊어 각 가닥의 양쪽 끝을 각각 다시 세 쪽으로 째서 발에서부터 차례로 양쪽 가닥을 잡아 힘껏 동여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네. 그런데 죽어서 땅에만 묻혀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의 가슴에 묻히지 못하면 그게 진짜 죽는 게요. 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게요. 가슴에 앉느냐, 그냥 구경거리로 삼느냐. 억울한 죽음 앞에서 구경꾼처럼 구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자기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마는 배비요. 이렇게 험은 소렴이 끝나게 되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렴을 해보세. 소렴을 마친 시신을 대렴표로 싸서 관에 넣는 의식을 마련해. 원래는 소렴을 한 다음 날, 그러니까 고인이 사망한 사흘째 되는 날, 새벽녘 동틀 무렵에 하는데 요새는 그냥 쭉 연결해서 하네. 송 선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셔야겠어. 옛날에는 부모가 회갑이 지나면 이미 관제를 준비하고 오치를 이어서 소중히 보관했다가 사용을 하곤 했네. 요즘에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수의를 직접 준비하지? 자식들이 그걸 보고 왜 이런 걸 기분 나쁘게 준비하냐고 막 뭐라고들 하는데 그게 그럴 것이 아니여.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은 생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겠다는 표현의 방식이거든. 관 안에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다 지금을 깔고 나서 시신을 이 안에 옮기는 게요. 예전에 한 번은 입관까지 마치고 나서 못질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자식들이 와서 잠깐만 작업을 멈추라고 한 적이 있었어.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얼굴 한번 더 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는 관뚜껑을 열어도 볼 수 없노라고 말해줬지. 이렇게 꽁꽁 싸놨으니께 안 그런가? 그랬는데도 한사코 뚜껑을 열자는 게요. 그러니 어쩌겠는가? 자식들 마음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허라고 하고선 관뚜껑을 열어주고 나는 한켠으로 비켜서서 담배를 한 대 꼬실리고 있는디 이 자식놈들이 아버지 관 주변에 빙 둘러서서는
한참을 뭐라고 했었는디 분위기가 백분 토론이 따로 없어. 가만히 있자. 좀더 리얼하게 재현해 볼까? 저 아저씨, 잠깐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니? 염하신 걸 다 원상복구해야겠습니다. 왜 염한 게 마음에들 안 드시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뱃속에서 꺼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려? 관 속에 뭐가 쓸려 들어갔나? 난 못 봤는디. 노인네 귀가 어떻게 됐나? 관 속이 아니라 뱃속이라니까요. 뭐요? 영감님,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만. 막판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지 뭡니까? 그게 뭔디? 불치병이요? 불치병이죠. 치매. 노망이 나신 겁니다. 자제분들이 고생이 심했겠구만. 근데 그게 돌아가신 마당에 뭔 상관이랴? 정신이 나 있으실 때 작성한 유언장을 잡수셨잖아요. 요 근래엔 이것저것 막 주워 잡수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케가 제때제때 진지상 올렸으면 왜 아빠가 이것저것 주워 잡수셨겠어요? 으아, 불쌍한 아빠. 절대로 아빠를 두 번 돌아가시게 할 순 없어. 아빠,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재산을 똑같이 3등분할 수는 없다고? 그럼요. 아버님이 장남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셨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병수발을 하며 모신 게 누구냐고요? 염치가 있어야지. 장남만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가르자고요. 그래요. 이런저런 군소리 안 나오게 깔끔하게 가르자니까요. 콩가루, 콩가루. 그런 콩가루 집안은 처음 봤네. 그깟 재산이 뭐라고 아버지 시신 옆에서 요 생지랄들을 떨어대느냔 말이야. 그런데 막내딸이 나한테 슬금슬금 다가와서 이러더만. 영감님, 저희들한테 실망하셨죠?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내가 무슨 수로 도와? 난 갈라네. 진짜로 아빠 배 가르지 못하게 관에서 요게 나왔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섭섭지 않게 살해할게요. 정말 저는 아빠를 더 이상 욕보이고 싶지. 그래도 딸년이 그중 낫구나 싶었지. 이왕 이렇게 된 일 도와줄 요량으로다. 사람들을 다른 데 가서 기다리라고 였지. 그리고 나서 그 쪽지를 펼쳐보니께 아이고, 그 딸년이 보통이 넘어. 아버지 재산을 반 넘게 지 앞으로 남긴다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 마음대로 다시 썼지. 큰애야, 고향에 있는 선산 있잖냐. 그게 제법 값이 올라 큰 돈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팔아서 좋은 데 썼다. 며느라, 시내에 있는 알짜배기 금싸래기 땅에 지은 건물 말이다. 임대료만 받아도 꽤 될 텐데 지금은 망해서 개뿔도 없다. IMF가 웬수다. 그리고 둘째야, 장농 서랍 맨 밑에 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우체국 통장에 각각 5천만 원씩 입금시켰다가 찾은 빈 통장 좀 꼭 네가 태워다오. 이제 막내야, 잘 들어라. 애비방 금고 번호는 362436이다. 열어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다. 너 시집 보낼 때 다 썼다. 길길이 날뛰는 자식놈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냈네.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죽은 사람 썩는 냄새보다 더 구역질 나고 더러운 게 산 사람 썩는 냄새요. 요새 돌아다녀 보면 여기저기서 썩는 냄새가 나. 자기 몸 한기퉁이가 썩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시체가 한둘인 줄 알아? 도둑질, 강도질이 별거요? 남이 번 돈 지멋대로 쓰는 게 바로 도둑질이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네. 돈이란 거 자기 힘으로 벌어서 써야지.
다른 사람이 번 돈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썩어. 돈만 썩나. 지 정신도 썩고 지 몸도 썩어. 그때 일을 떠올리면 난 남길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오히려 복이다 싶네. 허기사 재산이 있어도 그걸 줄 자식도 없으니. 뭐라고? 자식이 있지 않느냐고? 아까 말한 아들놈? 있지. 있었지. 있었고 말고. 유씨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섭니다. 상씨가! 상씨가! 유씨 높은 곳에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위쪽을 향해 외칩니다. 야 이놈아, 거기서 뭐하냐? 얼른 내려오지 못야? 유씨 누군가 밀쳐내 나동그라집니다. 야 이놈들아, 애비가 자식 좀 만나왔다는디? 왜 막구 지랄들이여? 그려, 내가 저놈 애비여. 상씨가 일단 내려와라. 그냥 가게 뭘 그냥 가. 얼른 내려오라니까.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목숨 내놓고 이러는 거 아뇨? 말로 하면 되자뇨? 살아서도 못할 일을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겨? 내가 이런다고 너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게 어디 사람 하나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여? 미련한 짓 그만두고 어여, 어여 내려와. 저놈이 저럴 놈이 아니오. 그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애비님께 우주컴은 저놈이 저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할 거 아니오? 사장이든 누구든 와서 얘기 좀 하라고 해요. 저러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한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애비랑 염이나 하면서 살지. 산 사람한테 속고 무시당하면서 살 거 없다. 전 그렇게 죽고 싶으면 이 애비랑 같이 죽자. 내가 평생을 죽은 사람 몸뚱이 수습하면서 살았지만 자식 죽는 거는 못 본다. 안 본다. 염쟁이로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 아직도 잘 모르겠네만 죽는다는 건 생명이 끝나는 거지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남기는 죽음, 부끄럽지 않은 죽음, 그런 죽음은 그런 삶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는가. 상씨가 기억나냐? 너희 엄마 죽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냐? 고작 간신히 밥이나 해서 여기저기 일하러 갔던 상갓집에서 들고 온 반찬 쪼가리 놓고 겨우 끼니 흉내만 내는 거였다. 그래도 넌 참 맛나게 밥 한 그릇씩 뚝딱거니 비우곤 했었지. 그게 그냥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야 이놈아, 향냄새 범벅이 난 나물이 그리도 맛나냐 하고 통박을 줬더니 네가 그랬지. 향내가 아버지 냄새랑 똑같아서 더 맛나기만 하다고 말이다. 어린 놈 소견이 어찌 그리 기특하든지. 상씨가, 넌 이 애비한테 죽어간 게 많다. 그러니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가거라.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를 너무 어려서부터 죽음하고 가까이 놓고 키웠나 보다. 난 전상 염쟁이 팔짱개벼 아버지 염하는 걸로 시작해서 자식놈 염하는 걸로 마감하는 걸 보니. 유씨 아들이 있던 작업복을 뭉쳐서 관에 넣어줍니다. 애써 절제된 감정으로 고글하며 관에 묻지를 합니다. 자, 다 끝났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정신을 수습하는 일이 남은 게요. 송기자, 정신없지? 그래도 자네 덕분에 내 생전에 제일로 힘든 염을 마쳤어. 고맙네. 죽어 석잔 술이 살아 한잔 술만 못하더구들 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들 하는데 사실 죽음이 있으니까 사는 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게요. 하루를 부지런히 살면 그날 잠자리가 편하지.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네. 공들여 쌓은 답도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는 건 그 답을 쌓으면서 바친 정성이요.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게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소중한 게요.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죽음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변화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보태져서 이루어지는 배비요. 죽는 거 무서워들 말어. 잘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 잘들 사시게.